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나라가 될 것인가? 그런 판결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천문학적 이름들 부정선거 증거가 축적됐고, 저의 방송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관련된 선거 데이터가 대부분 다 조작된 것이 다 밝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은 원고 측 소속 기각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게 그럼 나라랍니까? 나라. 나라라고 할수 없는 거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풍전등화지만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겉으로 나라가 멀쩡하게 보이지만 안은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대법관들조차도 정의와 공정과 상식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고, 대법관들조차 이게 또 뭡니까? 헌법과 법률의 준수를 기대할 수 없는 사회가 됐으니까 얼마나 이런 시민의 한 사람 참담합니까? 너무너무 참담한 거죠. 7월 28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내리면은 뭐 저도 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마무리를 할 건지를 좀 생각하겠습니다. 이 사회는 도와줄 가치가 별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정도로 이런 부러지졌으면은 그래도 언론들이 좀 반응을 보이고 이래야 될 건데, 자기들이 다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 노후도 있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냥 초등학생들도 뭐를, 어떤 결과가 쓰나미처럼 밀려올지 알거 아닙니까? 박정도님이란 분이 이 기사를 보고 이런 말씀하셨네요. 조선시대 한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서도 당파 싸움을 하며 권력 상쟁을 벌여서 나라를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구한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정자에게 나라와 백성은 없고 오로지 사리사욕과 당리당략만 있었을 뿐입니다. 국민의 묻지마식 지지에 따른 후진적 정치 수준은 이를 더욱 부추깁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좀 성품이나 성정이 맺고 끊는 것이 비교적 명확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향이 참잘안 바뀌죠,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맺고 끊는 것이 명확하다는 이야기는 그냥 맺으면 뒤를 잘안 돌아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뜻합니다. 이렇게 참 나라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방송 주제로 다루지만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나라를 상황을 보게 되면은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근시안적이고 그렇게 몰렴치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참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지 이해가 참안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저는 내일 그 클라이맥스를 볼것 같습니다. 대법관들이, 그 잘난 대법관들이 내일 판결을 어떻게 내리는지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이 정도의 증거물 속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고 측 기각을 내리고 선거에 문제가 없다고 내리게 되면 그걸로 그냥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냥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어제 여러분들 제가 참이 중요한 4.15 인천연수울 선거공판이 내일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단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대해 선거 공판을 내리게 되면은 연수월이 가장 풍부한 부정선거 증거물들이 축적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법관들이 예를 들면은 원고 측 소송 기각을 내리게 되면은 뭐 120여 건의 선거 무효 소송은 뭐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게 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3구 대통령 선거나 6.1 지방선거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덮인다는 겁니다. 무덤덤한 사람들은 뭐 그냥 그게 뭔데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예, 이거는 나라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사람들의 사회라기보다도 짐승들의 사회다 이렇게 불러도 조금도 제가 볼 때는 뭐 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짐승은 먹이만 찾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런 먹이 외에 뭘 찾아야 됩니까? 옳고 그름을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